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3위는 EXID의 위아래입니다. 발매하는 곡마다 대박 터뜨린 최고의 걸그룹 EXID지만 역주행전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짠내 과거가 있었습니다. 미니 팬미팅에 모인 팬들은 겨우 10명 남짓. 아 정말 저 진짜 사진이에요? 아 저런 때가. 직접 발로 뛰어가며 홍보했지만 결국 활동을 일찍 접어야 했는데요. 하지만 한 행사에서 찍힌 하니님의 레전드 직캠. 이 영상 덕분에 레전드 역주행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. 위아래 발매 4개월 만에 음원 차트 순위 급상승. 음악 방송에 재소환당하며 꽃길 걷기 시작하는데요. 그런데 이 띵곡을 다른 사람에게 줄 뻔했다고요? 인생이 바뀔 뻔했네. 원래는 저희 곡이 아니었고 제시 언니. 진짜? 센 언니 제시님에게 갈 뻔했다니. 제시 섹시님의 위아래 무대도 궁금해지는데요. 멋있을 것 같아. 이거 너 목소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,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. 그래서 결국 저희 곡이 돼서.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제시님의 확실한 뮤지션 마인드가 곡의 주인을 바꿨습니다. 제시님뿐 아니라 에일리, 현아님 등 섹시 여가수들이 탐냈던 곡이었지만 제 주인은 따로 있는 법, 운명처럼 EXID의 곡이 됐네요. 위아래에 담긴 TMI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님은 위아래의 원래 제목이 사실 위아앳이었다고 밝혔는데요. 위아앳. 말장난을 치다가 위아래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. 진짜? 제목이 안 바뀌었으면 이 찰떡이 나무도 못 볼 뻔했네요. 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3위는 EXID의 위아래입니다.